안녕하십니까. 빅토마토입니다. 오늘 소개할 다육이는 라울입니다. 집에 라울 하나 쓴건다 키우고 있을 것 같은데, 라울은 이꼬지도 잘 되고, 그리고 여기와 같이 자구도 잘 내어줍니다. 여기 보면 자구가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옆에 줄기에도 하나 올라오고 있고, 그리고 요 밑에 자구가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.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라울은 정말 예쁜 녀석인 것 같습니다. 이때 요 화분은 우리 리틀 토마토가 공방에 가서 만든 상어 화분입니다. 여기 앞에 보면 상어 모양 얼굴입니다. 옆에 지느러미도 있고요. 입구가 넓은 화분이다 보니까 물이 잘 마르고 웃자라지 않고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옆에는 라울을 줄기 삽목해서 키우고 있고요. 이것도 역시 이렇게 자구를, 이쁜 자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. 네, 이쁘죠. 옆에 요거는 미인유 하나를 입꼬지에서 심어 놓았습니다. 라울을 위에서 보면 꽃 모양이죠. 꽃 모양으로 예쁩니다. 통통하고 이쁜 꽃 모양이고요. 앞서 말씀드렸듯이 줄기 삽목, 입꼬지 다잘 되고요. 물만 가습으로, 물만 많이 안 주면 가습으로 죽지 않게 해주면 아주 잘 자라는 착한 녀석입니다. 그 리들 토마토가 만든 화분이랑 상어 화분이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것으로 오늘 라울 다육이 소개를 마치고요. 이상으로 동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시고요.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